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확대해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정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죠. 하지만 이번에도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전라북도 의회는 3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가 늘어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기득권 정치 이제 그만 3, 4인 선거구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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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년이 지난 2022년 올해. 민주당은 약속 지키십시오. 중대선거구 확대 국민에 대한 약속 지키십시오. 복사해 붙여놓기라도 한 듯 민주당이 독점한 전라북도 의회는 이번에도 정치 개혁을 외면했습니다. 도의회는 4인 선거구 한 곳을 그대로 둔채 3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도리어 2인 선거구를 확대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불과 더불어민주당이 두달전 당론으로까지 확정했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지방의회 선거에 3인 이상 선거구를 통해 여성과 청년과 소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자. 촛불에서부터 이런 내용 얘기까지 이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또 대선 전에 했던 약속도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민주당 전북 도당은 2인 선거구를 3인이나 4인 선거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제가 발표할 생각입니다.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독점 위에 선거구 쪼개기 중단하라! 기초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돼가지고 정치 신인과 다양한 목소리가 소수정당들 진출해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정치가 새롭게 열릴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선거를 앞두고 2인 선거구를 유지 확대하고 선거구를 쪼개는 걸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일부 선거구의 경우 인구수 등을 고려해 지역이 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